나고 밭 심은 데 밭난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치만 있다면 우리 뭐 마음 공부가 뭐가 필요한가요? 그죠? 그냥 불교에서 쉽게 인연이다. 인연 따라서 산다. 뭐 아니면 업보다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 그 원리만 있다면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부처님 법문이 왜 필요한가요? 또한 때가 되어 깨닫는다 이 말은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때가 되어 깨달을 것 같으면 부처님도 아무 말씀 하시지 말지.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조사들도 그렇고 그럼 냅둬야지. 때가 될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왜 법문들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 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어떻게든 좀 숙명론처럼 들리기도 하고 인과응보와 불교는 인과응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불교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인과응보는 상식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상식이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성경과 불경을 떠나서 우리는 누구나 그건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만 있다면 불법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예수님 그분들이 또는 많은 조사들이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해탈이라는 것은 벗어났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났다. 자유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럼 그들은 인과응보에서 벗어났다는 것인가?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인과응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그분들은 사과를 심었는데 가을에 배가 나고 그렇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매이지 않는다. 인연이 없다는 게 아니고 뭐가 업이 없다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업은 부처님도 뭐 부처님 업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업보라고 해서 뉘앙스가 참 안 좋은 걸로 작용을 하는데 업이라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무슨 업에 종사한다 하는 것처럼 한문으로 말하자면 일업자죠. 일이라는 뭐 어떻게 사는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가 이게 전부 다 업이죠. 우리 다 다르게 살잖아요. 다 다르게 마음 먹고 같은 상황에서도 다 다르게 반응하고 다 다른 일을 하고 이러고 살잖아요. 그게 전부 다 업이라고 하면 다 업일 수가 있는데 그게 나쁜 것 아니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러고 사는 저 석가모니 부처님조차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뭔가를 그렇게 하시고 당신 생각으로 뭘 하시고 그 업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어떤 뭐 업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업은 그냥 업은 그런 업이에요. 근데 업이든 인연이든 뭐 인과응보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우리는 뭐가 하나가 딱 있으면 그게 부정적으로 딱 있는 줄 알아요.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딱 있는 줄로만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딱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있다는 것을 있다는 그 관념을 깨주기 위해서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있다는 관념이 깨져야 되니까. 그래서 있다고만 하고 있으니 이걸 탁 쳐버립니다. 없다 하고. 그럼 사람들은 또 좀 공부를 하다가 없구나 하고 없구나가 또 하나 섭니다. 근데 없는 것을 또 탁 칩니다. 없구나도 이게 선 겁니다. 뭐 하나가 법이. 없다는 것을 또 칩니다.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진심에게서도 했지만 두 개입니다. 그죠? 생각은 두 개일 때 가능합니다. 두 길로 가는 거죠. 있거나 없거나. 근데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다. 이거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이것밖에 모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왜 두 개 그밖에 모르냐? 두 개라야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있거나 없거나. 근데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다는 거는 두 개가 아니잖아요. 두 개가 아니잖아요. 있으면서 있음과 없음이 동시라고 시간적으로 만약에 동시라고 해도 두 개가 아닌 게 되어버리잖아요. 뭐 시간적으로 동시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굳이 시간을 또 얘기를 하자면 근데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다 하면은 두 개가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우리 그거는 상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업이든 인연이든 또 거기 뭐 하나 더 용어가 있던데 윤회. 윤회든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색깔 할 때 색자, 색, 뭔가 있는 것 이겁니다. 뭔가 느껴지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감각작용, 우리가 감각작용에 딱 걸려드는 것으로서 판단을 하잖아요. 아, 보이고 이게 맛도 느껴지고, 냄새도 나고, 피부도 느껴지고, 소리도 나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딱 내려버리잖아요. 내가 무슨 말씀인지 대강 이해를 했는데요. 예. 지금